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여주 시내권 최저가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천성동입니다. 자, 오늘 주택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천만 원 가격이 더 인하가 되어서 2억 3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곳 천성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신륙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앞쪽에 원래 메인 도로가 2차선 도로였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4차선 도로로 도로가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접근성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택 아무래도 시내권에 보니까 이 상수를 비롯한 하수가 모두 다 직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남향으로 배치된 아담한 집이라 이 세컨하우스나 가구수가 적은 분들이 접근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대지면적 총 100평에 알당면적 88평이 나와 있고요. 건축물은 25평, ALC 경량철골쪽 단층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택 도로부터 살펴보고 마당과 주택 속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 주택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이 도로는 가지도로고요. 이 도로에서 약 200m만 가시면은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 앞쪽에 있는 저 도로 있죠. 아스팔트로 포장이 전부 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은 약 3m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행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선 안쪽에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마주칠 일이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계가 앞쪽에 있는 여기 흙, 이쪽이 우리 집 땅이에요. 주차장을 안쪽에다가 따로 마련할 수는 있지만 앞쪽에다가 주차해놓고 사용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앞쪽에 있는 대문을 보시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 대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집 앞에 있는 오솔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써야 되지만 차량이 들어갈 때는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집 안쪽까지 차량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를 옮겨서 이쪽에다 대문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 가운데는 이렇게 쪽문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현재 마당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많이 자라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텃밭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주차 공간이나 아니면 잔디가 더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잔디를 깔아서 넓은 마당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보로 들어왔을 때는 앞쪽에 있는 이 오솔길을 따라서 집 안쪽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디딤돌도 놔주셨고요. 경계선 옆으로 이렇게 관목도 좀 식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담하지만 좀 정겨운 그런 전원주택 마당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전면 부에는 이렇게 부동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수전을 좀 끝으로 밀어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꼼꼼하게 배치를 잘 해주셨고요. 뒤쪽으로 데크도 시공을 해주셨어요. 방부목으로 시공을 해주셨지만 면적 자체는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이번에 만약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캐노피 시공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 길을 통해서 뒤에 원래 이제 수전이랑 마당이 있었는데 이번에 창고를 져놨거든요. 한번 쭉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아래쪽도 중간중간 배수로를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막 물이 뭐 고이거나 이러지 않게 꼼꼼하게 배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샌드위치 판넬로 이 뒤쪽에 남아있는 공간을 창고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전에는 그냥 텃밭 쓰시라고만 놔뒀었는데 사실 여기가 정남향지기다 보니까 여긴 해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널찍한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 쓰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요 가스통 바깥쪽으로는 다 주입구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스 충전할 때 이 창고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 좋게 잘 시설도 구성을 해 주셨어요. 안쪽에 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순환식 구조로 들어가 있어서 이 반대쪽 마당 쪽으로 이동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 반대쪽 마당으로 이동해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건축물 외관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택 외부 마감재는 스타코를 사용을 해주셨고요. 지붕은 튼튼한 징크로 마감을 잘 해주셨습니다. 안쪽에 콘센트 배치도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 중간중간 이렇게 가로등도 하나씩 넣어주셨습니다. 집 앞쪽으로는 인터폰도 하나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볼 건데, 자 일단 방화문도 굉장히 육중하게 잘 넣으셨고 디지털 도어락도 꼼꼼하게 잘 시공을 해주셨네요. 자 전실로 들어오시면은 우선 제 우측편으로 기문 신발장이 총 4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전신경을 통해서 문 매무새 점검도 가능하겠고요. 바닥도 띄움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데일리 슈즈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일가사동 스위치까지 알뜰하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아쿠아열 처리되어 있는 3인동 중문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전실 앞쪽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이 부족하시면은 이 앞에다가 수납장을 추가 신용하셔서 이 공간도 알뜰하게 잘 찾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은 거실부입니다. 자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 별도의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TV를 걸 수 있게끔 아트홀도 한쪽에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밖에서 인터폰도 보여드렸잖아요. 비디오폰도 안에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동선상 여기 안쪽에 주방이 있긴 하지만 침실을 먼저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쭉 들어가 보시죠. 자 이쪽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룸은 아니고 서브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욕실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에 욕실이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도 하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향은 동향으로 들어가 있어서 오전 시간대에 햇볕이 들어오는 그런 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에어컨은 별도로 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케이블은 중간중간 배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가구 배치하시는 데는 편리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자 욕실이 정 사각형 구조인데 요 안에다가 뭐 샤워대, 변기, 세면대를 넣다 보니까 구조가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요. 차라리 이 문을 슬라이드 도어로 설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세면대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안쪽에 뭐 환기창을 비롯해서 샤워대도 꼼꼼하게 잘 시공을 해줬어요. 여기 물 튀기는 게 걱정되신다고 하면은 커튼이나 앞쪽에 조그만 파티션 하나 설치해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주방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우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이쪽을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도형 구조다 보니까 식탁을 가로로 배치하면은 이 동선에 좀 침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가지고 식탁을 배치하시면은 뭐 4인에서 6인용까지 좀 더 큼직한 식탁을 놓을 수가 있겠고요. 가장 안쪽에 보시면은 또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자 용량 큰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배치는 넉넉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대신 이제 한 대가 들어가는데 제가 다용도실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리할 수 있는 주방은 기본적으로 일자 주방을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세면대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옆에 지금 앞에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은 주방부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취사시설은 기본적으로 3구짜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후드까지 꼼꼼하게 잘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이 공간에서는 이제 조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앞쪽에 창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주방부가 환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기는 좀 더 늦은 시간이 되면 해가 쭉 들어올 거예요. 그때 되면 좀 더 환한 주방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렌즈랑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셨고 이 뒤쪽에 또 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다용도실이에요. 자 현재 여기 지금 쓰레기 봉투 때문에 보이시지 않을 건데 이 뒤쪽으로 수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탁기나 건조기는 이쪽에다 배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남아있는 공간에다가 냉장고를 놓을 수 있겠고요. 자 이전에 건축주분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뒤쪽이나 창고 있죠. 나갈 수 있게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문을 닫아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냉장고가 뭐 엄청 많이 있거나 이 창고랑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 바꿔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이제 마스터룸이 들어가 있는데 침실 크기는 사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안쪽에 지금 붙박이장이 하나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뭐 이불이랑 뭐 수납하실 때는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창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양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오전 때 이제 해가 들어오는 그런 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옆쪽에 부부 욕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구조인데 약간 협소해요. 여기는 잠깐 카메라나 살짝 비춰볼게요. 우선 좌측편으로는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랑 입식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핸드 샤워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오른쪽으로 용변 볼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까지 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무릎이 닿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천성동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2억 중반대에서 드디어 2억 초반대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신축 물건 중에서는 확실하게 가격면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땅 크기나 집 크기가 다소 적게 느껴질 수는 있을 거예요. 따라서 세컨하우스나 가구수가 적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물건이고요. 대신 여기는 시내권이다 보니까 이 뛰어난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생활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주역은 이곳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기타 생활 인프라 차량 전부 다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외진 곳보다 어느 정도 시내권이 있는 집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택 한번 인장 나와서 구경해보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